1번, 다음 중 비디오, 오디오, 데이터 방송을 제공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으로 부적절한 것은? 자, 그래서 DMB는 지상파 TDMB하고 위성 SDMB가 있었죠. 그런데 이거는 서비스를 중지했어요. 어디서 얘는 했죠? S밴드 뭐 이런 쪽에서 했고요. 예, 이거는 어디서 했어요? TV 대역에서 했어요. 자, 그러면은 부적절한 것은 뭐예요? 중파에서는 할 수가 없죠. VHF나 요 S밴드 바로 옆에 있는 게 뭐죠? L밴드 할수 있어요. 그래서 L밴드는 2에서 2, 2에서 4기가니까 할수 있어요. 정답은 1번. 2번. 다음 중 디지털 방송 시스템의 특성이 아닌 것은? 1번 네트워크 기반 통합 제작 시스템 맞죠? MPS라 그래? 네트워크 프로덕션 시스템. 2번 효율적인 자료 관리 시스템 아카이빙 맞죠? 3번 방송 제작 및 송출 시스템의 자동화 용이 APC. APC 같은 게 그렇죠. 4번 선형 편집 시스템 활용 증가. 선형이 아니라 뭐죠? 난 리니어 에디터. 그러니까 비선형 편집 시스템 활용이 증가다.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 3번. 다음 중 주파수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방송은 중파, 단파, 초단파, 막국지 이런 식이죠? 답은 다중방송.